자, 134페이지입니다. 계약 총칙에서 처음에 계약의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1번 약관의 개념.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약관이다. 양갈이 이번에 가지고 뭐 법규범이 아니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어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낙하지 않아도 저에게 구속력이 있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저한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약관이 만약에 법규범으로 평가되면 제가 승낙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관은 법규범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뭘 해야지만요? 승낙, 동의를 해야지만 비로소 약관이 구속력을 잇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2번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는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야 승낙을 해야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일일이 거래할 때마다 매번 승낙받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약관에 대해서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설명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하단에 뭐죠? 예외죠.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교재 나온 첫 번째 내용은 고객들이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 다시 말하면 약간의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곳에 불과할 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그 다음 약간의 해석해서 우측에 보시면 신의 측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 다음에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2번 만약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고객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고객에 불리한 조항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면책조항이죠.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한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약관보다 우선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규제. 만약에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이거는 가입표 의미가 없고 그냥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단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13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이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부분이 무효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해서 1번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인데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1.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생기고 2.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넘기셔서 2. 청약의 구속력에서 원칙적으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하지 못하고요. 2번 예외가 나왔는데 예외는 가입합니다.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 승낙 적격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청약을 하면서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에서 1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다. 끝이고 2번 무의식적 불합의가 나와 있는데 불합이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합의가 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1.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그러니까 대화자가 뭐예요? 발신하자마자 바로 도달되면 뭐죠? 대화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화자는 도달과 발신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화자는 항상 뭐예요? 도달주의거든요. 그래서 대화자는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돼요. 뭐 발신주의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대화자는 발신과 도달이 뭐죠?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이에 반해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면 이렇게 되네.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발신 시기에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위에과 아래과 이제 합치게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번 연착된 승낙은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승낙 연착의 통지인데 이건 좀 읽어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6월 20일까지 승낙해다고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승낙을 발신했는데 언제 발신했냐면 6월 12일 날 발신했고 또 갑에게 언제 도달이 됐냐면 6월 19일 날 도달이 됐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니까 6월 12일 날 뭐죠?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6월 21일 날 도달이 됐어요. 연착됐죠?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이 되는 거잖아요. 연착된 승낙은. 근데 문제는 6월 21일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6월 21일이면 6월 10일이죠. 그죠? 6월 10일 날 발신했으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던 거죠. 8일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요때는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만 뭐라는 거죠?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연착의 통지라면 연착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지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물론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죠? 6월 12일이 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승낙 연착의 통지입니다. 1. 격지자 사이에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한 경우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항상 연체계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체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왕 청약자가 승낙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곳을 해요.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7번 교차청에 의한 계약 성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넘기셔가지고 8번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요거는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뭐 물건을 소비하거나 책에다가 이름을 쓰거나 먹거나 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요. 요걸 우리가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고 주열점은 이 안때가 아니라 뭐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다, 그죠? 있는 때다, 그죠? 발생한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을 먹어요.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고요. 먹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뭐가 나오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옵니다. 이건 좀 정리를 해야죠. 원시적 전부 불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무엇보다는 클 수가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까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문제가 돼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문제가 되니까 원시적 일부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100평 중에 20평을 못 넘겨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원시적 일부불능인 거죠.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문제되니까 이런 거는 문제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같이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같이 나오는지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뭐냐면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한 파기입니다. 요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쌍무계약의 특질.
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일단 교재가 너무 나열했어요. 이렇게 나열하면은 이거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좀 줄이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첫 번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그죠? 유상계약. 자, 동시항변권이 뭐라고요? 쌍무계약은 쌍방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이 성립되면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에 요거로 한 반은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도 동시 이행 관계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원상회복이에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냐면 동시행 관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또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그러면 또 한 90%가 끝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거 동시이행관계고요. 돈을 갚는 것과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도 동시이행관계인데요. 요건 하나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판례는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변제와 동시 이행 관계지만 얘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따로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첫째, 변제와 채권 증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차용증이죠. 반환받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영수증은 주는데 차용증은 안 준다. 그래도 뭘 해야 돼요? 돈은 갚아야 돼요. 두 번째, 담보 말소도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담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가등기 담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예요. 다만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우리 판례가 실질적으로 저당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은 살려고 사용 수익하려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냐면
저당권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하나씩. 자, 140페이지 오시면 1. 원상회복이죠. 2. 담보 책임이죠. 3번은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가담법 할 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크게 보면 뭐죠? 원상회복이죠. 그죠?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권리가 소멸됐을 때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합니다. 그 다음 또 교재가 명문으로 규정된 거 해석상 인정되는 게 나눠놨잖아요. 나누지 마세요. 이런 거 굳이 나눠가지고 기억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이렇게 10년 전에. 근데 그 낸 놈이 미친 놈인 거예요. 그죠? 다시는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2의 1 무효 취소 뭐죠? 원상회복이죠. 2. 변제와 영수 증 동시행관계. 3번 임대차 종료 시 이것도 뭐예요? 원상회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이거는 뭐예요? 쌍무계약인 거죠. 등하시나요? 자, 매수를 청구하면 쌍방 간에 뭐가 성립돼요?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잖아요. 굳이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해가지고 요거죠. 담보 목적 여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행관계인데 조심할 것은 뭐는 부담합니까?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한다. 그 다음에 7번 이행불능 시 나왔는데 이거는 따로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이행불능 이런 이행불능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 여부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행불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행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행관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피로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피로비에 대한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인 거예요? 유치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만약에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 매매 대금이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동시행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행변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행불능이면 다 뭐죠?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면 또 뭐예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행관계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인데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 회피는 인간의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요. 매수인인 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요거 가능하고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냐면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 아파트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억 3천인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빼매 대금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걸 부담하기로 하면 그거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매매대금. 매매대금이니까 뭐인 거예요? 동시이행관계. 따로 기억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뭐에 불과한 거죠? 매매 대금에 불과한 거니까 당연히 뭐죠? 매매계약, 쌍무계약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죠. 그 다음에 또 3. 동시양변권이 아닌 것들 1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2번은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이야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4번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세 가지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2번과 5번은 여기서 따로 기억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중도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억나시죠? 다만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 하는 의무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죠? 그러면 중도금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이고 협력은 해야 되는 거니까 둘이 뭐일 수 없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중도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니까 둘 간의 관계가 뭐일 수 없어요? 통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이해해야 될 것이지 외워야 될 게 아닌 거죠. 그 다음 5번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무효가 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행 관계인데 둘 간의 문제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둘 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이게 뭐예요? 동시양변권인 거지. 제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짜자. 이거는 뭘 수 없어요? 동시양변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매 대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채권자가 가져갈 것이고 이전 등기는 누가 해주겠어요? 채무자가 병에게 등기를 해주겠죠? 근데 매매 경매가 무효래요. 무효면 돈은 누가 돌려줘야 돼요? 을이 돌려줘야 되고 등기는 누구한테 말소해줘야 돼요? 갑한테 말소해야 되니까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일 수 없어요? 동시행 관계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예요? 동시행 관계지만 둘 간의 문제가 된다.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는 게 뭐죠? 동시양변권이지.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이거는 뭘 수 없어요. 동시양변권일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동시이행항변권에 뭐가 나옵니까? 성립요건이 나오죠. 1. 상대방의 채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동그란 1번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2번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그림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매매대금을 나눠서 주잖아요.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고요. 나중에 뭘 주게 돼요? 잔금을 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동시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입니다.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란 돈이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은 중도금을 이유로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죠. 근데 다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갑자기 그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이전 등기를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조심할 것은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뭐 해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세 가지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중도금과 그동안의 지연배상금까지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림도 그죠?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2번 그림 밑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하나에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해야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돼요?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죠. 자, 요 세 가지는 이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이제는 의리갑에게 매매대금을 안 주더라도 뭐가 아닌 거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행지체가 돼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인 거죠.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2번에 맨 위에 동시이행,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뭐죠? 계속돼야 된다. 따라서 중간이라도 중단이 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뭘 행사할 수 있죠?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박스 밑에 3은 이거는 해제에서 공부할 내용이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에서 1, 2 해서 연기적 항변권이다. 3. 이제는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4. 동시이행항변권이 만약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된다.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주장해져서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은 상한 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요. 5.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5번은 그냥 외워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인데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이죠.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럼 교재 보시면 나열되어 있거든요.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건 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양변권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경계는 이행인가요? 이행이죠. 그죠? 우리가 경계가 뭐였어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뭐예요? 이행이잖아요. 그럼 경계는 뭐예요? 이행이니까. 경계가 있으면 동시양변권은 뭐가 돼요? 소멸. 그러니까 따로 기억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동시양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또는 뭐예요? 이행을 채공을 하면 되는 거고 경계도 뭐예요? 이행이니까 동시양변권을 뭐 하겠습니까? 소멸시키겠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그 작년에는 위험부담이 조금 그 깊이 있게 나왔다 그러나요? 좀 까다롭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정리라고 설명을 드리면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누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하고요. 시간 관계에서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죠. 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죠. 따라서 위험부담이라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뭐죠? 위험부담인 거죠. 자,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도인이 뭐죠? 채무자인 거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기 어렵다면 그때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게 기억할 것의 전부입니다. 이것도요, 은근히 그 뭐라 그러나요? 뭔지 모르고 뭘 물어보지는지도 모르고 잘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건물 하면 안 되겠다. 토지를 할게.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매도인이고 매수인인 거죠. 근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요 A 토지가 병에게 뭐가 됐냐면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수용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갑을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가.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을이 이미 매매 대금 2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아야 돼요?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갑이 안 줘요. 그러면 이때 을은 갑에게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데 반환받기 어려울 때는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이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 과실로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거죠.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그 말은 결국은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이익 상한 의미인데 이 이익에 대해서 뭘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냐면 양도소득세 절약 이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을의 과실로 건물이 불타서 없어지는 바람에 갑은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돈만 받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양도소득세 세금이 부과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뭐죠?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그 양도소득세만큼 갑이 뭐가 돼요? 절약이 되니까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을 다 받게 되면 그 절약한 세금만큼 갑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익만큼 상한해 준다. 매매대금에서 뭐죠? 깎아줘야 된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왜 채권자가 수령주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냐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복잡하게 양그릇 3번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인도 전이면 누가요? 채무자인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위험을 부담할 일이었어요?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일이었으니까 수령을 지체하던 중에 후발적 물능이 된 경우에도 누가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오늘의 마지막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진도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다다음 주부터 뭐합니까? 문제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참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를 무조건 내요. 무조건. 자, 사례로 기억해 두시는데요.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요.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뭐죠?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다. 이거를 보상관계. 또 책에서도 문제에서 기본관계라는 말도 쓰네요.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또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거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아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게 잘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 그것이 무효 이미 판명됐더라도 을은 계약의 내용대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병이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병은 직접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병은 을에게 청구할 수가 있지만 이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한 것이지 병이 아니므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요. 또 만약에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은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병이 마지막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좀 보자고요. 자, 교재 보시면은 1번과 2번은 내용인데 143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당시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즉 태아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을 제3자로는 계약도 가능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보험계약이거든요.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면 보험금은 누가 받아요? 가족들이 받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물론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보험 계약할 수 있어요. 태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3자는 꼭 뭐 할 필요 없어요? 현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보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오죠. 보험계약 변제 공탁
병전적 채무인쇄가 나오죠. 요게요. 병전적 채무인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이 병에게 1억을 갚아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을이 병에게 대신 갚으려 주기로 했으니까 뭐예요? 채무인수인데 특징은 만약에 을이 돈을 안 갚으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뭐인 거예요? 병전적 채무인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뭐죠? 병전적 채무인수고요. 만약에 을이 안 갚더라도 병이 갑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뭘 수 없습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일 수는 없는 거죠. 3번은 또 뭐죠?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란 말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보상관계에서 원인관계에서 보상관계의 흠결은 수익관계 바로 뭐죠? 영향을 준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대가관계 출연관계에서 대가관계 흠결은 수익관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해가지고 제3자에 대한 효력해서 1.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낙약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일종의 뭐죠? 형성권이고요. 2번,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4번, 5번에서 5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은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행사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체고할 수 있고요. 체고 기간 내에 수익 의사표시 행사하지 않는다면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6, 7, 8, 9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반복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7번 요약자와 낙약자에 대한 효력은 특별한 건 없는데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거 조심하십시오. 임의적으로 갑각은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